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간헐적 단식이란 무엇인가요? 간헐적 단식은 이팅 패턴, 식습관 중 하나입니다. 다이어트 방법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식습관으로 음식 섭취에 제한을 두지 않고 음식 섭취 시간에 제한을 두는 방법을 일컫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요? 간헐적 단식은 말 그대로 단식을 하는 방법 중 하나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세 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8시간 동안 음식 섭취를 하고 16시간 동안의 공복 상태를 가져가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은 현대인들의 생활 패턴에 굉장히 녹아들기 쉬운 방법이므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Eat, Stop, Eat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일주일에 하루 또는 이틀을 설정하여 24시간 완전 공복 상태를 가져가는 것입니다. 이때 이틀이 연속적인 날은 가급적이면 피해야 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5:2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일주일에 5일 동안은 정상적인 칼로리를 섭취하고 나머지 이틀은 500에서 600칼로리 정도를 섭취합니다. 이때 500에서 600칼로리는 평상시 섭취하던 칼로리의 3분의 1 정도를 일컫습니다. 위 세 가지 방법은 결과적으로 칼로리 섭취의 감소에 의해서 체중 감소로 이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과적으로는 먹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먹는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간헐적 단식의 효과. 과학적으로 밝혀진 간헐적 단식의 효과 중 첫 번째로는 성장 호르몬 수치의 증가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간헐적 단식을 했을 때 성장 호르몬의 수치가 5배 이상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호르몬은 체지방 감소 및 근성장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 호르몬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슐린입니다. 인슐린 민감성 및 인슐린 레벨이 감소하게 해줍니다. 낮아진 인슐린 수치는 몸에 있는 지방을 조금 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세 번째는 세포 재생입니다. 공복 시 세포는 자가 포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오래되거나 기능이 상실된 단백질들이 제거된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왜 효과적인 다이어트라고 알려져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앞서 언급했듯이 식사 시간의 제한으로 인해서 칼로리 섭취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체중 감소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호르몬 변화로 인해서 체중 감소에 이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신진대사가 일부 증가한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에 있어서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 첫 번째, 단식 중 음료 섭취도 하면 안 되는가? 아닙니다. 단식 중에는 칼로리가 없는 음료는 섭취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물이나 커피, 차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은 몸에 해롭지 않나요? 물론 아침을 거르는 것이 몸에 해로울 수는 있으나 8시간 동안 좋은 음식을 섭취한다면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단식 중 영양제 섭취는 하면 안 되나요? 영양제 섭취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일부 영양제들은 식사와 함께 섭취를 하면 더 효과적인 영양제들이 있으므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로 단식 중 운동을 하는 것은 어떤가요? 상관이 없습니다. 근손실이 걱정된다면 BCAA를 먹으면 근손실이 예방된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근육량 감소가 일어나지 않나요? 적절한 식이와 운동이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근육량 감소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운동과 프로틴 섭취의 양에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먹어서 신진대사가 감소하진 않습니까? 아닙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짧은 시간의 단식은 오히려 신진대사를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주의사항, 간헐적 단식은 매우 저체중이거나 식이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드리지 않습니다. 개인적 경험, 저는 대학을 다닐 때 한 2, 3년 정도 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간헐적 단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편리해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상대적으로 세 끼를 먹는 것보다 8시간 동안 많이 먹어봤자 두 끼에서 두 끼 반 정도를 먹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 학교에는 5,000원만 내면 먹을 수 있는 뷔페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아침에는 쫄쫄 굶다가 5,000원을 내고 점심에 뷔페에서 한가득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부터 다음날 12시까지의 공복은 굉장히 편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뭔가를 먹어야 한다는 걱정 없이 바로 그냥 나가서 수업을 들으러 가면 됐었고 딱 한 2교시 정도가 끝나면 12시여서 바로 점심을 먹으면 됐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한 일주일에 두 번 정도를 단식을 하고 차츰차츰 늘려나가면서 나중에는 7일 중 5일을 단식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배고픔은 처음에는 굉장히 적응하기 힘드나 차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배고픔이 나중에는 굉장히 머리를 맑게 해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서 잠이 잘 안 와서 수업을 굉장히 열심히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끔 밤 늦게까지 공부해야 될 때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커피나 차를 굉장히 많이 마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가?
아침이 매우 바쁜 현대인들에게 추천드리는 가장 쉬운 체중 조절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 간헐적 단식은 다이어트라기보다는 일종의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이 간헐적 단식과 잘 맞다고 생각한다면 한번 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5일 7일을 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하루나 이틀로 시작해서 차츰 늘려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을 한답시고 8시간 먹는 시간 동안 폭식을 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내 몸이 사용하는 칼로리가 내가 섭취하는 칼로리보다 많아야 한다는 공식이 성립되어야 체중 감소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희망합니다.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